마켓에서 사서 또 경기도까지 갔다가 팔고 또 당근마켓 보고 또 이게 또 이제 나와 있는 이거 마티즈 밴을 타가지고 오늘은 여기 부산에 광안대교 지금 잘못 올라와 버렸는데 내가 지금 금연산인가 여기 지금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지금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안대교 구경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로 졸라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광안대교를 건너고 있고 이 마티즈 밴을 타고 이제 올드카 아반떼 지금 초기 시리즈 예, 아반떼 골든과 초기 시리즈 그거를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번개장표 보고 해가지고 대차합니다. 맞교환합니다. 지금 이 광안대교를 잘못 올라와가지고 광안대교 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마티즈밴을 팔고 2006 마티즈밴 야 이거 마티즈밴이 150km까지 가고 엄청 잘 나가요. 이금일 목사님 신체 검사 받는다고 어제 대구 가니까 마티즈밴이 150km 가서 티코도 제쳐버리고 에코스도 제쳐버리고 아우디도 제쳐버리고 엄청 잘 나가더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 번개장태에 넣어놨더만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시 반에 문자가 와가지고 바꾸자 해가지고 지금 점심때 연락받고 도장 찾고 저 등록증 찾고 밀린 세금 2,500원 밀린 세금 내고 이 마티즈는요 마티즈 벤이 경찰 와가지고 1년 세금이 9,000원밖에 안 돼요. 특히 또 벤이고 등록세 취득세도 없고 진짜 기름값 사고 잘 타십니다. 오늘 이제 심하게 됩니다. 광안대교입니다. 여기는 광안대교입니다. 우리가 마티즈를 타고 부산에 또 가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를 가고 있는데 차들은 그렇게 많이 없네요.